보신 적은 있으세요? 이렇게 연락을 하죠. 예. 이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계속 해야 돼요. 연락을 해야 되고 저도 이제 얘기를 하죠. 요거 부실 저기 다 철거하고 나서 나중에 허가를 받을 때 제가 적극적으로 돕겠다. 예,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이번에 하시죠라고 이제 설득을 시켜가지고. 아니, 그런 걸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. 협상 보고 이러는 거. 예, 아니 뭐 좀 원래 밀고 때리고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하는 게 그게 이장 역할이에요. 근데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? 안 한다고 나. 계속. 그러면 이제 계속 찔려야죠 뭐. 그러자.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 안길을 확장을 하면서. 네. 확장을 하면서 집이 그 세채가 있었어요. 그 세채를 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. 야. 상당히 어려워요. 그럼 왜 안 하는 거예요? 비용 때문에 안 하는 건가요? 아니 그게 이제 여기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바깥에서 이제 외지에서 살다 보니까요. 그렇죠. 자기가 안 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. 그리고 집이 부셔지든지 말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있든지 없든지 나만 피해가 안 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.